천주교 서울대교구 3억 대안 마련을 위한 코로나19와 신앙생활 긴급 설문조사에 대한 결과 보고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이 방송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저는 3억국 기획연구팀의 담당 신부로 있는 이영재 요셉 신부입니다. 저는 서울대교구 3억국 노인 3억팀 소속으로 노인 3억을 담당하고 있는 양경모 대건 안드레아 신부입니다. 사실 양 신부님이랑 제가 이제 여러 다양한 방식으로 유튜브에서 여러분들 만나 뵙는데 오늘은 좀 진지한 모습을 보게 될 것 같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예. 이게 사실은 사안 자체가 앞으로의 어떤 3억의 이 큰 변화 이런 것들을 또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동안의 모습보다는 네. 좀 진지하게 이렇게 결과 보고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뭐 그렇다고 너무 진지하게 한다는 의미는 아니고요. 좀 더 우리가 함께 고민해보고 생각해봐야 될 부분들을 진중하게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들어가기 전에 시작 기도부터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먼저 조사 전체적인 개요를 살펴보고 여러분들이 응답해 주신 질문 하나하나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급변하는 이 사회적인 어떤 여러 우리의 삶의 환경들에 맞춰서 우리 교구, 서울 교구의 신자들을 위한 3억대안을 마련하고자 이 신앙 실태 및 욕구 파악을 위해서 설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실제로는 신부님도 같이 이제 3억국에서 회의를 했지만 1학기 때 이제 교육이나 이런 어떤 프로그램들을 이렇게 신자분들에게 제공해 주는 것들을 못하면서 네. 그럼 2학기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신자분들이 과연 뭘 필요로 하고 있는지 그렇죠. 신앙적으로 어떠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또 마찬가지로 본당에 계시는 현장에 계시는 신부님들이 어떠한 어려움과 또 필요가 있는지를 좀 듣는 시간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어찌 보면 이제 바로 이제 9월 뭐 8월 말부터는 이게 바로 시행이 돼야 될 내용들이 좀 포함되어 있어서 좀 긴급하게 작업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설문 설계라든가 홍보라든가 이런 것이 좀 많이 부족하긴 했는데도 불구하고 정말로 신부님도 깜짝 놀라셨겠지만 그렇죠. 너무나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이게 설문지를 돌려서 직접 종이에다 적어서 그것을 회수해서 하는 방식이 아니라 구글 설문지를 활용해서 온라인 설문 방식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죠. 표본은 많아질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기간은 10일 정도 이렇게 해서 7월 17일부터 26일 동안 했는데 일단은 교구 우리 서울 교구로 한정을 했지만 다른 교구 신자분들도 함께 하실 수 있도록 열어놓긴 했습니다. 로그인이 필요 없이 무기명으로 1인 1회 참여하는 방식으로 이제 함께 했고요. 사실은 로그인을 하지 않다 보니까 행여 신자가 아닌 분들이나 타 종교의 분들이 들어오셔가지고 이렇게 설문의 어떤 표본들을 좀 잘못 이렇게 할까봐 좀 사실 걱정했는데 생각보다 그런 경우는 없었고 이게 저도 굉장히 놀랐던 거는 종이로 분명히 이렇게 대면을 하면서 설문을 했을 때의 장점과 네. 또 이 구글을 또 이런 어떤 온라인을 이용한 설문이 분명히 장점이 저는 좀 이렇게 극명하게 나뉜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저희가 유념하고 또 참고해야 할 만한 그런 의미 있는 결과를 예. 도출했다는 게 굉장히 놀라웠습니다. 이번에 2만여 명이 넘는 분들이 함께 해주셨다는 것만으로도 일단 신자분들이 네. 교회에 대한 믿음과 또 교우가 하나가 돼서 이제 이 어려움을 같이 극복해 나가고자는 희망을 갖고 있다는 걸 저희에게 보여주신 것 같아요. 향후 좀 더 세분화되고 뭐 청소년이면 청소년 어르신이면 어르신 이런 다양한 계층의 그분들의 욕구들을 또 듣고 의견들을 수렴할 수 있는 방식의 조사들이 좀 정기적이든 아니면 뭐 비정기적이든 좀 만들어졌으면 하는 바람들을 좀 갖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 주관식으로 이렇게 설문에 응답해 주시면 굉장히 의견이 많았잖아요. 예, 사실은 분류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었는데 예. 그만큼 신자분들이 이 코로나19 사태 그리고 앞으로 교회의 어떤 교육이나 어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다는 네. 걸 저희가 알 수 있게 됐죠. 저희가 참고자료로 썼던 것은 기존에 이제 3억국이랑 다른 어떤 연구소에서 했던 신앙 실태조사 설문들을 바탕으로 했고요. 우리 신학연구소에서 얼마 전에 5월 달에 했었던 그 팬데믹 시대의 신앙 실천에 관한 설문이라는 네. 것을 문항을 같이 이렇게 놓고 저희에게 필요한 부분들을 좀 발췌하면서 또 수정 보완하면서 그리고 문항이 너무 많으면은 신자분들이 네. 이렇게 많이 설문에 응답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돼가지고 좀 압축된 형태로 이번에 설문 문제를 만들었습니다.
만들었습니다. 총 응답자는 2만 1,439명이고요. 성별로 보게 되면 남성은 4,653명의 21.7%고 여성 신자분들은 아주 월등히 그렇죠. 상대적으로 이제 16,786명 78.3%라고 하는 우리 여성 신자분들이 더 많은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네. 아무래도 온라인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뭐 단체장들이나 사실은 이제 본당의 협조를 구해서 이렇게 해서 문자를 보내고 하긴 했지만 본당의 여성 봉사자 비율이 좀 높다 보니 아무래도 문자를 이제 받고 응답한 어떤 이런 분들이 다수가 여성 신자분들이 아니었겠는가 이런 추측을 좀 해보게 됩니다. 전체 통계 자료를 한번 놓고 보면은 일단 뭐 설문 응답 말고도 우리 신자비에서 여성 신자분들이 월등히 많습니다. 그럼 연령별로 어떠한 분들이 응답해 주셨는지를 살펴보면요. 30대 미만이 4.0, 30대가 5.8%, 40대가 15.6%, 60대가 35.2%로 가장 높은 응답 참여율을 보여주셨고 70대는 10.9, 80대 이상은 0.8%의 참여율을 보여주셨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제 설문을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예측해 봤던 것은 젊은 층에서 오히려 그렇죠. 스마트폰이나 SNS나 이런 것들을 더 많이 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쪽이 더 연령 그렇죠. 참여율이 높을 것이다 라고 예상하는데 오히려 네, 60대, 70대 분이 연령 두 연령대만 합쳐도 45%나 응답을 해주셨어요. 저희가 이거 설문 조사하면 사실은 그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왜냐하면 이제 20대, 그러니까는 30대 미만은 이제 청소년국에 또 사실은 그렇죠. 예, 애매하지 마쨌거나 이제 청년부가 따로 있기 때문에 설문을 어떻게 이제 받을 것이냐 이게 신자들 대상으로 한 어떤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을 했었는데 사목국에서 주관해서 하다 보니 그러니까 문자들은 다 어쨌거나 돌고 돌았겠지만 그런 부분도 좀 감안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표를 보면서 디지털 사각지대 노인분들일 것이라 생각했던 60대, 70대 우리 신자분들이 오히려 더 많이 참여하고 오셨다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그분들이 물론 저 안에서도 사각지대 노이신 분들, 핸드폰으로 이제 접속하기 어려우신 분들,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려운 분들이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하지만 그렇죠. 근데 우리가 너무 지나치게 선입견을 갖고 있지 않았나.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그분들과 소통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계속 개발해야 된다는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맞습니다. 이 전체 참여해줬던 분들에 관련돼서 좀 비교를 하는 건데요. 연령별 남녀 구분 이 전체 수신자 수를 보게 되면은 이거는 이제 교적입니다. 2019년 12월 31일자 통계인데요. 네. 보시면은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남자분과 여자분의 비율이 조금씩 다르죠. 네. 남자분은 64만이라고 하는 여자분들은 91만 정도. 전체 합하면 이제 156만이라고 하는 우리 교적상의 신자 수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네. 사실 이 교적수와 비교를 하자면은 2만 1000명의 그 설문 참여율은 그다지 높지 않은 걸 수도 있죠. 그렇죠. 그런데 미사 참여율을 함께 보게 되면은 8.2%. 이게 25만 정도가 지금 작년 통계에 따르면은 우리 서울교구가 16.5%의 미사, 주일미사 참여율을 이렇게 보였는데 네. 그 신자 수를 대비해가지고 설문했던 것을 비교하면 8.2% 정도 나왔습니다. 절대 무의미한 숫자는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 여기 이제 하셨던 분들이 이제 대부분 또 열심한 신자분들이기 그렇죠.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이 표본이 의미 있는 결과라고 생각이 듭니다. 의미 있는 결과뿐만 아니고요. 왜냐하면 정말 이 결과를 저희가 잘 그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열심히 한 신자들이 정말 뼈를 깎는 그런 마음으로 의견을 제시하신 거기 때문에 사실은 내용 자체가 되게 부정적인 내용도 있었긴 하잖아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약간 귀담아서 들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게 정말 열심히 하는 신자분들이 내주신 의견이기 때문에 뭐 숫자도 숫자지만 의견 자체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여기서 보시겠지만 이제 보통이라고 이제 체크를 신앙생활 정도의 보통이라고 하신 분들이 주일미사만큼은 빠지지 않으려고 노력한다라고 이제 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 수만 합하면 95% 이상이 그렇죠. 사실은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응답해 주신 거기 때문에 네. 상당히 의미 있는 표본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교구별로 응답자 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저희 의도가 이제 서울대 교구 신자분들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물론 이제 다른 교구 신자분들이 함께 하시는 거에 대해서 저희 막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네. 대신 마지막에 어느 교구이신지를 체크해달라는 어떤 그런 문항이 있었는데 보시면은 이제 94.8%가 서울대 교구 신자분들이 응답을 해주셨고 수원교구, 의정부교구, 인천교구가 이렇게 이 뒤를 잇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전체 표본에 대해서 좀 보게 되면은 일단 젊은 층이 좀 낮은 참여율을 보였다는 네. 것, 높은 연령으로 올라갈수록
참여율이 높았다는 것, 그리고 50대 이상의 신자들의 온라인 접근이 어렵지 않았다는 것, 네. 설문 참여자 95% 가까이가 신앙생활에 보통 이상 하고 있다는 것들을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제 그럼 각 문항별로 어떻게 응답을 해주셨는지 그 결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일시적으로 미사가 중단되고 소모임을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어려움을 겪으셨나요? 모두 표시해 주세요. 라고 해서 복수응답을 했는데 미사를 봉헌하지 못하고 성체성사를 배령하지 못함에서 오는 신앙 갈증을 느꼈다가 가장 많이 응답을 해주셨고요. 그다음에 신앙생활이 위축될 것만 같은 어려움을 느꼈다. 네. 그리고 사람을 만나고 접촉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느꼈다. 신심단체 및 소공동체 모임을 하지 못하는 데서 오는 고립감을 느꼈다. 예, 30% 정도 이렇게 응답을 해주셨고 또 외로움, 갑갑함, 우울감을 느꼈다. 예. 죽음이나 질병의 고통에 대한 두려움이 커졌다. 그다음에 임금 감소 등으로 수입이 줄어서 경제적 어려움이 생겼다라든가 또 개인 혼자 기도하고 묵상하는 방법을 알지 못해서 답답함을 느꼈다. 네. 생계나 실직 걱정으로 스트레스가 커졌다. 한 15% 정도 이렇게 응답을 해주셨고요. 그 뭐 이외에 신앙에 대한 회의감이 들었고 신앙이 불필요한 것만 같은 생각이 떠올랐다라든가 가족이 함께 지내는 시간이 늘어남에 따라 오히려 가족 안에서 갈등이 커졌다. 그리고 아예 없다는 의견도 8% 정도 있었습니다. 네. 물론 이제 어려움이 없다라고 표현하신 분들도 뭐 이제 다른 어떤 형태의 어려움을 분명히 느끼고 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그렇죠. 여하튼 이 그 전체 응답자 수만 보더라도 우리 신자분들이 그 신앙생활에 있어서 미사 네. 성체성사가 가지고 있는 그 소중함을 더 절실하게 요즘 요번에 느끼게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희가 신령 성체 기도를 사실은 이렇게 많이 이렇게 교황님도 언급을 하셨고 교구에서도 굉장히 강조를 했지만 사실 우리 신앙의 어떤 핵심을 성체성사라고 생각하는 신자들이 굉장히 네. 많았다라는 네.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었죠. 네. 다른 응답에서도 뭐 비슷한 어떤 걸로 나왔고 또 필요하고 또 도움을 주길 바라는 것들이 이제 바로 온라인 미사나든 우리가 계속해서 그 미사 안에서 신앙생활을 이어나가는 것을 이렇게 요청을 하셨던 걸 보시면은 신앙생활의 중심을 분명히 성체성사 미사 안에 두고 있다는 것은 분명하게 이렇게 나타난 것으로 보입니다. 연령별 응답을 좀 보시게 되면은, 신앙 갈증, 방금 얘기했던 네. 미사나 성체성사 같은 경우는 55.4%인데 30대 미만이 38.5% 위로 올라갈수록 더욱더 그 성체랑 미사에 대한 어떤 그런 소중함들, 갈증들을 느낀다라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아마도 그 평일 미사에 참여하는 어떤 그런 비율도 조금 저희가 고려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네. 좀 더 미사를 자주 나갔던 어떤 세대들,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신앙의 갈증, 성체 성사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을 더 많이 느끼시지 않았나. 자주 성체를 모시고 미사에 참여했던 분들이 더 갈증을 많이 그렇죠. 느끼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평일 미사나 주일 미사에 늘 참여했던 어르신들이 더 많이 그런 갈증을 느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찬가지로 신앙생활이 위축될 것 같다. 지금 이 내가 뭐 미사를 못 나가거나 뭐 해서 내 신앙 자체가 위축될 것 같다라는 느낌을 어르신들이 더 많이 느낀 걸로 사실 그만큼 소중함을 느끼기 때문에 나온 것으로 나왔고 대면을 가지고 그러니까 두려움 때문에 이렇게 모임이나 어떤 미사나 참석하는 게 두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마찬가지로 그것도 이제 고연령으로 올라갈수록 네. 더 높게 나왔습니다. 또한 고립감이나 이런 어떤 소외감 이런 것들을 느끼냐에 대해서도 연령별로 보면은 확실히 젊은 세대 그리고 또 40대에 가서는 더 낮게 나왔는데 네. 고 연령으로 올라갈수록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것을 더 느끼고 있지 않나. 다른 식으로 고립을 해소할 수 있는 세대들은 좀 젊은 세대인 것 같고요. 예. 아무래도 이 고 연령대 일수록 어떤 정말 그 성당에 가서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이런 어떤 신앙의 공동체라고 표현은 그렇지만 좀 그런 공동체성이 있었는데 그런 게 안 됐을 때는 고립감 같은 것도 이 60대, 70대가 더 많이 느끼지 않았나 네.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주관식 기타 응답은 이렇게 나왔는데요. 미사 참석이나 신앙교육, 특별히 청소년과 청년들의 신앙교육이 단절되므로 신앙생활이 위축된다고 느낀다고 응답해 주신 네. 분도 있었고요. 미사가 귀찮게 느껴지거나 또 불편하며 참석하지 않아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인다는 응답도 있었습니다. 온라인 미사와 상관없이 오프라인에서 봉헌하는 미사에서 기쁨을 느끼지 못한다는 응답도 있었습니다. 신앙은 사실은 막 편한 건 아니잖아요. 예. 주일에 정말 하느님께 어떤 봉헌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옷도 이제 좀 정성껏 그다음에 예. 좋은 옷 뭐 그다음에 봉헌금도 정성껏 준비하고 이제 이런 어떤 신앙 생활의 어떤 형태에서 사실 집에서 이제
온라인으로 미사를 뭐 저도 유튜브로 미사를 했지만 많은 신자분들 중에는 아, 집에서 미사를 보니까 너무 편하고 좋아요. 그렇죠. 그런 얘기들을 이제 하셨던 분들이 있는데 어쩌면 이제 그런 것들이 여기 안에 반영이 되지 않았을까? 왜냐면 이제 집에서 내가 원하는 시간에 틀면은 미사가 딱 나오는 것들이 굉장히 편리하게 느껴진 네. 분들이 또 계실 수도 있고 그래서 종교적인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이 온라인으로 일을 업무를 처리할 수 있고 뭐 재택근무가 가능해지는 상황 속에서 이 뭐 정갈한 모습으로 어떤 신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만남을 갖고 체험을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그다지 그들에게 매력적이지 않을 수 있겠구나. 그렇죠. 이 요즘 이 상황에서는 더 효율적이고 더 효과적인 것들을 추구하는 세상이 되지 않을까. 그렇다면은 뭐 정갈한 모습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성당에 가서 어떤 장소라는 개념으로 가서 하는 것들은 더 힘들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금 하게 됩니다. 정리를 한번 해보자면요, 이러한 응답 배경은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지만 공동체 모임과 신앙활동에 대한 갈증을 느끼면서도 신앙생활을 성숙시켜 나가는 방법들을 사실 잘 배우지 못했고 활동 위주의 신앙생활을 집중하다 보니까 집에서 혼자 성경을 읽거나 묵상을 잘 해보지 않아서 이 코로나 시기 속에서 신앙을 유지하는데 조금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설문 결과에도 나왔지만 그 고연령층이 60대, 70대가 신앙생활의 갈증을 많이 느꼈다라고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접촉에 대한 그러니까 이 두려움도 같이 갖고 있었던 걸 저희가 볼 수 있었잖아요. 이제 그렇다면 어쨌거나 가정에서라든가 아니면 그 본인이 그 교회를 오지 않더라도 어떤 신앙을 계속 유지하고 성장시킬 수 있는 어떤 그런 방법들을 알고 있다면 신앙을 성숙시켜 나갈 수 있는 그런 한편으로는 기회도 될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갈증을 느끼면서도 어떤 스스로 이렇게 신앙을 성숙시킬 수 있는 방법을 그동안 잘 배우지 못한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한국교회가 어떻게 보면 활동 위주의 신앙생활에 좀 집중한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우리 신학연구소에서 5월 달에 조사했던 것의 발표 결과를 살펴보더라도 비교를 하다 보면은 이제는 어찌 보면 장소라는 개념의 거룩함보다는 내 삶의 삶이라고 하는 자리 그 시간이라고 하는 어떤 거룩함을 이제 옮겨가고 있다. 물론 이제 이분법적으로 나눠가지고 이게 이거는 끝났고 이것만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는 없겠지만 근데 그런 과정이 이제 거치면서 평소에 의무감으로 나가거나 어떤 습관적으로 나갔던 어떤 모습들 즉 미사 안에서 하느님을 깊이 체험하고 만나지 못했다 보니까 그렇죠. 그 어떤 그 체험에 대한 힘을 바탕으로 내가 삶 속에서 그분을 또 사랑하고 성체성사 정신을 구현하는 것들이 좀 우리가 연결고리가 많이 부족하지 않았나 그 전에 어떤 우리의 사목 방식이나 교리교육적인 어떤 측면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것들이 이 결과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 질문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신앙생활 안에서 생겨난 변화들 그 변화들에 대한 정도를 묻는 5점 척도 질문을 총 12개 질문으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신앙과 교회 공동체의 소중함을 더 깊이 생각하게 되었다. 전체 응답자의 45.3%가 정말 매우 그렇다라고 느꼈다라고 네. 얘기를 하시고 그 다음으로는 4점, 3점, 2점, 1점 이렇게 나갑니다. 2점과 1점은 거의 이렇게 6% 이하로 나온 거 보면은 대부분의 많은 신자분들은 신앙과 교회 공동체의 소중함 지금 네. 늘 내가 언제든지 할 수 있었는데 못했던 것에 대해서 아, 더 깊이 소중함을 느낀 것 같고 남녀의 비율은 그다지 차이 나지는 않았습니다. 연령별 응답을 살펴보게 되면은 여기서도 조금 이제 다른 차이가 나타나는데 전체 평균 값에 대해서 30대와 30대 미만의 경우에는 평균 이하의 값이 나왔고 마찬가지로 연령층이 높아질수록 그 신앙과 공동체에 대한 소중함을 더 높이 느낀다라고 나왔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일상생활에서 신앙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가 마찬가지로 5점 척도의 가장 높은 점수 매우 그렇다의 54.8% 응답해 주셨고요. 그 다음으로는 27% 그리고 3점 정도를 이제 13.8%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1번 질문과 마찬가지로 일상생활에서의 신앙 실천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더욱 느끼고 계신다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남녀 차이를 보게 되면 우리 여성 신자분들이 조금 더 높게 5점에서 6% 정도의 차이로 여성분들이 더 많이 필요하다는 것들 중요하다고 이렇게 응답을 해주셨고 연령별로 살펴보면은 대부분의 많은 신자분들이 네. 일상에서 신앙 실천이 중요하다고 이제 평균값 언저리에서 이제 이상으로 나타나는데 조금 다른 값은 30대 미만에서 4점 척도가 이렇게 좀 나왔다는 것. 원래 점수 척도로 이제 할 때는
연령별로 느끼는 점수에 관련된 개념 자체가 좀 다르기 때문에 아 이걸 만점을 주면 안 돼. 제일 높은 점수를 주면 안 돼. 약간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약간 반영이 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하튼 중요한 건 중간값 이상으로 많이 나왔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함을 느끼고 있다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3번 질문은 신부님께서 한번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아까 뭐 1번과 관련된 질문인 것 같은데 미사 참례와 성체 성사에 대한 소중함이 더 크게 느껴졌다. 이거 역시 정말 압도적으로 네, 그 가장 높은 점수를 60% 이상 이렇게 응답을 해주신 걸 보면은 정말 우리 신자들이 미사 참례와 성체 성사에 얼마나 그 소중함을 느끼고 있는지를 저희가 알 수 있죠. 이것도 뭐 남녀 비율이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연령대에서도 사실은 그렇게 큰 차이가 느껴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네, 연령대는 거의 네. 대부분의 연령에서 다 이 미사와 성체의 소중함을 분명히 네. 느끼고 있다. 더 느끼게 됐다라고 이제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이 설문 지금 계속해서 이렇게 함께 살펴보고 계신데 여러분들 그 자료를 좀 더 보고 참조하고 싶으신 분들의 경우에는 밑에 링크를 통해서 들어오시면은 바로 자료를 다운받아 보실 수 있고요. 거기에 특별히 주관식 문항들을 한번 살펴보시면은 좀 더 아, 우리 신자들이 이러한 생각을 갖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좀 느낄 수 있는데 주관식 문항을 쭉 이렇게 분석을 하는데 그 어떤 신자분인데 보니까 단체 활동을 엄청 많이 하셨던 분인 것 같아요. 단체 활동 많이 하시고. 근데, 아, 이번에 안 하니까 너무 편하다. 맞아요. 너무 편하다는 것보다는 그 자기가 지금까지 좀 열심히 활동했던 것들을 좀 돌아볼 수 있게 됐고, 그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피곤한 것인지 좀 느꼈다는 얘기는 응답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오히려 뭐, 꼭 소중함을 더 느끼는 것이 뭐, 옳은 정답은 아니니까요. 여러 가지 다양한 방식으로 신앙생활이 더 중요한 거니까. 자, 그럼 다음 질문. 본당 안에서 이제 본당이라는 공동체 안에서 네. 소공동체 또는 단체 모임 등을 할 수가 이렇게 없는 상황이 됐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모임들, 단체 모임이 더 소중하게 느껴졌다라고 어떻게 생각하시냐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이것도 36.1%가 매우 그렇다라고 얘기했는데 여기서는 앞에 질문과 좀 다르게 뭐 그저 그렇다라고 하는 보통이다라고 하는 3번 3점 정도가 더 높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미사와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은 뭐 우리가 여러 다른 통계 자료들과 비교해 봤을 때 좀 더 공동체적인 신앙보다는 개인적인 어떤 뭐 위로와 평화 이런 것들을 좀 더 필요로 하고 있는 어떤 그런 그런 그렇죠. 실태와 좀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제 소공동체 단체 모임들, 왜 단체장이라든가 봉사자들이 네. 약간 피로감을 느꼈을 수도 있어요. 너무나 많은 역할들을 맡고 있거나 네. 이러다 보니까 개인의 신앙이라든가 어떤 이제 미산에서 고요함이라든가 홀로 그리스도와 일치를 어떤 이런 것들이 좀 더 강조되지 않았나 그러네. 남녀 성비를 보게 되면은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좀 어찌 보면은 여성 신자분들이 단체장들이나 이렇게 활동 봉사활동을 그렇죠. 많이 하다 보니까 네. 아유 좀 지쳤다라고 해서 그렇죠. 남녀의 차이에서 좀 더 6%가 다른 것들은 다 월등히 또 여성 신자분들이 더 높게 나타났는데 여기서는 적게 나타났다는 것들을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네. 하지만 뭐 평균값은 늘 더 소중함을 느끼고 있다는 것으로 답변이 나왔고요. 연령별로 살펴보게 되면은 마찬가지로 5점 척도로 한다면 5점을 그 응답해 주신 분들이 대부분 연령대에서 나왔습니다. 맞습니다. 마찬가지로 대부분 비슷한 게 높은 연령으로 갈수록 그 공동체에 대한 소중함들을 더 느끼고 있다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자, 5번 질문 함께 보겠습니다. 네, 본당 사제와 수도자 교우들의 안부가 궁금하고 보고 싶어졌다. 마찬가지로 매우 그렇다가 가장 높은 점수죠. 또 네. 하지만 보통이다라는 의견도 21% 정도로 이렇게 낮게 나오진 않았어요. 그런 네. 걸 봤을 때는 전반적으로는 이제 본당 공동체 식구들, 우리 공동체 구성원들의 안부가 궁금하고 보고 싶어졌다라고 네. 생각이 되어집니다. 뭐 남자 여자 비율도 그렇게 큰 뭐 이렇게 차이 없이 있는 것 네. 같고요. 네. 연령대도 마찬가지로 5점이 가장 높은 그런 네. 예, 분포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질문, 기도, 묵상, 성경 공부, 교리 공부 등 신앙생활 및 교육에 대한 욕구가 커졌다. 예, 이 질문은 조금 네, 역전현상이 일어났죠. 역전현상이었습니다. 네, 네. 5점 척도에 매우 그렇다는 25% 그리고 오히려 3점 정도 그저 그렇다 뭐 보통이다 이 답변은 33.2% 나왔습니다. 멋있다. 남녀 비율로 보게 되면 마찬가지로 방금 전체 평균값과 비슷하게 나타났고요. 연령별로 보게 되면 3점이 가장 높은 수로 계속 나타났습니다. 80대 이상은 이제 5점이 더 많게 나왔는데 네. 모르겠어요. 이게 이 어르신들이 교육을 받고자 하는 욕구가 이렇게 큰지 제가 이번에 그런 이제 왜냐하면은 이제 신부님이 이제 노인사목부를 담당하고 계시기 때문에 예.
그 뭐랄까 감염이나 이런 것들에 취약하신 어르신들이기 때문에 네. 지금 이제 소위 말해 예전에 표현했던 노인 대학이라고 하는 네. 서울 시니어 아카데미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보니까 네. 어떤 그런 신앙적인 어떤 교육 네. 어떤 그런 것들을 받지 못해서 아마 그런 갈증들이 더 많이 나온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때는 뭔가 예, 그런 프로그램, 신앙을 이렇게 성장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싶은, 왜냐면 다른 세대들은, 이게 원천적으로 제한이 돼 있지 않는데, 그렇죠. 약간 네. 이제 연세가 많으신 어떤 그런 신자분들은 그게 원천적으로 제한이 되고, 의사도 원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욕구에 대해서 좀 더 높게 응답하신 게 아닌가. 그렇죠. 다른 있습니다. 연령대는 사실은 뭐, 내가 필요하다면 유튜브니 요즘 어느 그렇죠. 다양한 네. 방식으로든 네. 접근을 할 수 있으니까, 네. 아마 그 욕구가 뭐 그닥 그렇게 크게 나타나지 않은 것도 볼 수 있겠습니다. 일곱 번째 질문입니다. SNS, 유튜브, 평화방송, TV, 라디오 등을 통해서 신앙 관련 콘텐츠들을 많이 이용하게 되었다. 이 전체 응답은 뭐 여러분들 충분히 예상 가능한 그렇죠. 답변인데요. 많은 분들이 요즘 그 뭐 여러분 페이스북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서로 그 신앙에 관련된 콘텐츠들을 주고받고 또 그 묵상을 하면서 이렇게 지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5점이 40.1%로 가장 높게 나왔고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평균 이상으로 나왔습니다. 남녀 비율도 여성분들이 좀 더 높게 7%나 더 5점에서 더 높게 나왔는데 사실 뭐 보통 이상으로 본다면은 성별은 그렇게 그닥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진 않습니다. 네. 그 연령별로 보게 되면은 요건 좀 제가 좀 의미 있는 그쵸, 것이라고 본 게 네. 오히려 대부분 이제 다 평균이 40.1%인데 50대 정도 39.6%라면은 대부분 50대 이상의 연령들은 이것을 통해서 많이 신앙 콘텐츠들을 받고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주셨고 오히려 30대 미만 그리고 30대는 그보다 상대적으로 적다. 어떻게 이걸 봐야 될까요? 여태까지 나왔던 얘기들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그런 신앙에 대한 욕구가 이 60대, 70대, 80대들이 더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욕구를 해결하기 위해서 신앙에 대한 걸 이제 다른 것들을 찾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유명한 어떤 신부님들이나 아니면 뭐 수도회에서 하는 이런 콘텐츠들을 그쵸, 예. 찾게 되고 공유하게 되고 또 이렇게 보게 되고 이제 그렇게 되는 게 아닌가. 젊은 층의 경우에는 뭐 젊은 층이 신앙에 관심이 없다라기보다도 다른 관심 있는 분야가 너무 많고 그렇죠, 예. 또 어떻게든 다양한 방식으로 뭐 드라마를 보든 야구를 보든 다 가능은 한데 우리 어르신들의 경우에는 더 그 SNS를 통해서 신앙에 대해서 지금 더 많은 것들을 받고 있다는 것들로 나타난 것으로 보이고요. 실제적으로도 이 수치만 만약에 본다면은 그닥 30대 아니면 20대를 위한 콘텐츠가 많이 없는 것이 맞습니다. 없기 때문에 이런 답변이 나온 걸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제가 이제 노인사목팀에 있다 보니까 신부님들 중에서 이제 많은 구독자들 유튜브나 이런 데 구독자들이 있는 이제 영상들을 제가 자주 보거든요. 네, 뭐 수원에 우리 다볼 사이버 성당 그 황창현 신부님이라든가 김웅렬 신부님이라든가 네. 광주 교구의 이제 김현준 신부님이라든가 이제 그런 영상들을 제가 이제 자주 보게 되는데 거기에 이제 그런 갈증이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보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냥 그 뭐 거기에 나이가 나오진 않으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댓글을 다는 거 이런 걸 보게 되면은 굉장히 그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그 영상들을 많이 보신 걸 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걸 볼 때는 아무래도 그분들의 영상을 좋아하는 연령들이 네. 좀 더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아닐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좀 젊은 세대들을 위한 어떤 그런 신앙 콘텐츠들이 좀 없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사실 저도 원래는 그 젊은 층을 대상으로 좀 홍보를 하자면 가톨릭 주유소라는 유튜브를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데 네. 저는 이제 당연히 20대, 30대가 좀 많이 더 들어올 줄 알았더니 제가 이제 분석을 들어가보면 40대, 50대가 제일 많게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그들과 소통한다고 이렇게 만들지만 교회는 네. 사실 생각해보면 그 20대, 30대에게 필요하고 또 그들의 흥미와 관심, 매력을 느낄 만한 콘텐츠들이 많지 않다라는 것을 또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조심스러운 말씀이지만 저도 이제 신부님 그 주유소를 최근에 이제 거의 그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제 들어가서 이 감사해요. 함께하고 있는데 30대 미만 30대 분들 너무나 바쁘게 이 치열하게 살고 있어서 그런 게 아닐까. 그러니까 40대 이상이 덜 그러니까 그 치열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어떤 미래에 대한 불투명함이라든가 어떤 취업이라든가
뭐 이직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그 좀 쫓기는 듯이 살고 있는 현실이 아닌가. 왜냐면 한 시간 이상 어떤 시간을 내서 내가 어떤 그 신앙에 관한 콘텐츠를 보는 게 어쩌면 그들에게 굉장히 그 어려운 현실이 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은 좀 있습니다. 예, 뭐 이건 상대적인 거니까요. 많은 청년들이 그런 어떤 삶의 어떤 그런 치열함을 살고 있기 때문에 아마 좀 더 이런 것에도 마음을 쓰고 함께하기가 쉽지 않은 거일 네.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덟 번째 질문입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청하는 기도, 물질적 나눔 등을 하면서 우리 사회가 이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내가 노력을 했다라고 이렇게 응답을 해주신 걸 보면 5점보다는 보통이다와 그 4번이 거의 비슷하게 응답을 하신 것 같아요. 뭐 5번이 적은 치수는 아니지만 네. 그래도 그 다른 앞쪽의 어떤 설문 응답에 비해서 보통이다가 좀 많은 거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네. 일단 뭐 기도와 또 물질적인 직접적인 나눔들을 이렇게 실천하셨던 어떤 좋은 사례들도 저희가 많이 듣게 되는데 그렇죠. 일단 많은 신자분들이 함께 이렇게 노력하고 극복하기 위해서 함께 힘을 모았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남녀가 그렇게 큰 차이가 여기에는 있는 것 같진 않고요. 나이의 어떤 연령별 응답을 보면은 30대, 40대가 보통이다가 많았고 60대, 70대, 80대는 예, 어쨌거나 내가 노력을 많이 했다 이렇게 응답을 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아홉 번째 질문을 보겠습니다. 가족이 함께 모여 가족 기도나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늘어났다. 이것도 좀 사실은 약간 제가 설문을 보면서 약간 좀 의아했던 부분이긴 한데 네. 신자분들이 이제 솔직하게 응답을 해주셔가지고 보면 이제 여기서 바로 역전, 다른 이전의 질문과는 네. 좀 역전이 된 게 거의 그렇지 않다, 뭐 전혀 그렇지 않다, 거의 그렇지 않다, 뭐 이렇게 1점, 2점, 3점에 좀 더 많은 응답을 이렇게 보여주셨습니다. 남녀 비율도 그닥 차이가 나지 않는데, 여성분들이 오히려 더 그 1점과 2점을 더 많이 체크를 해주셨어요, 제가 보기엔. 이것만으로 우리가 분석하기 좀 힘들고 다른 변인들 이렇게 좀 네. 요인들이 아마 있을 것 같은데 이것만 같이 보면서도 함께 추정해 볼 수 있는 것들이 몇 가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여하튼 가족과 기도하고 또 신앙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많아졌다라는 것은 거의 그렇지 않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사실 저희가 사목국에서 이제 지금 변화된 상황 속에서 아마 신자분들이 가족들과 함께 더 많은 시간들을 보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기회에 또 가족들이 함께 기도하고 또 서로 이해할 수 있는 이런 시간들을 많이 가지면 좋겠다. 이게 좀 어떻게 보면 호기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결과는 이렇게 나왔는데 사실 그런 거 보면은 좀 뭐랄까 이게 사실은 이번에 문제가 아니라 그 전도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 너무나도 바쁜 생활을 하고 있고 또 이 시대가 급변하다 보니까 세대 간의 어떤 그 대화하는 방법이나 대화의 내용들 서로를 이해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사실 쉽지가 않죠. 가족들이라는 이유만으로도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요 조사를 하기 이전에 저희가 어떤 언론 매체를 통해서 접하게 된 건 가족들 간의 시간이 많아지면서 갈등도 많이 생기고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다 뭐 이런 얘기를 저희가 그 기사로 접했는데 사실은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신앙 생활에 대한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그런 계기도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부모님들이나 이제 가정에서 어떤 자녀들의 신앙생활이나 이런 것들을 그냥 어쩌면 여태까지는 교회에 이렇게 일주일에 한번 미사를 내보내는 것만으로 그리고 주일학교에 보내는 것만으로 어떤 신앙의 의무를 다 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정작 그 가정 안에서는 어떤 신앙인의 향기가 나지 않는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기도를 같이 한다던가 어떤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던가 하느님에 대한 어떤 얘기를 가정 안에서는 여태까지 잘 안 해왔지 않았겠느냐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코로나19 이후에 가족들끼리 더 모이는 시간이 많아졌음에도 불구하고 기도나 신앙에 대한 이야기는 덜 하게 된다는 어떤 그런 게 그렇죠. 하더라도 뭐 일상의 이야기 뭐 어떻게 그렇죠. 회사에서 어떻게 지내냐 그런 이야기들도 많이 오가지 뭐 함께 기도하거나 이런 것들이 뭐 해보지를 않았어 그렇죠. 이렇게 네.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조심스럽게 또 이제 그 자체적으로 이제 분석한 내용들을 보게 되면 이제 서울이라는 어떤 공간이 젊은층은 사실은 1인 가구층이 되게 많아졌고 맞습니다. 또 핵가족이 됐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 안에 반영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 제가 들었던 것 중에 재미있는 거는 이제 조부모 분들 이제 그분들이 자녀들이 그 이제 회사를 다 나가야 되니까. 그 손자녀들을 데리고 온라인으로 학교를 보내야 되는 거예요, 집에서.
그러니까 이 컴퓨터 다 켜서. 근데 아이들이 학교에서도 사실 10분 오래 앉아있는 게 쉽지, 집중 못 하잖아요. 근데 집이라는 공간에서 어떻게든 얘 앉혀놓고 공부를 시켜야 되니까 그게 너무 힘들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어르신들이, 그, 저, 60, 70대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인데 신앙을 얘기하기가 사실 쉽지 않겠죠. 뭐.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저희가 조부모들의 어떤 신앙 전수 이런 얘기를 저희가 좀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조부모 양육 비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네. 손자녀들에게 가정 안에서 이렇게 뭔가 신앙에 대한 전달을 이제 해주는 분들로서 중요한 분들이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되고 있죠. 이제 그분들이 어떤 그런 신앙에 대한 얘기를 좀 더 어렸을 때부터 자연스럽게 함께 해주게 된다면 저는 많은 손자녀들이 그런 신앙 영향을 좀 받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는데, 정작 그 부모 세대, 그 조부모도 마찬가지지만 어떻게 신앙을 전달해야 될지를 잘 모르겠어요. 네, 무엇을? 네. 네, 신부님이 지금 말씀하신 게 저도 이제 함께 아주 적극적으로 동의하는 게,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파악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런 이분들에게 이러한 시간들을 함께 공유하는 시간들 안에서 기도하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사실은 어떤 정말 어려운 것이 아니라 쉬운 방식으로도 함께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것들을, 어떤 다양한 어떤 컨텐츠들을 정말 제공해야 될 때가 오지 않았나 라는 생각들을 좀 하게 됩니다. 주간식 응답에도 많이 그런 얘기가 나왔지만, 청소년이 걱정된다, 어린이들이 걱정된다, 미사를 못 나가서 이렇게 미사를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뭐 이런 의견들이 꽤 있었는데, 그 말은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은 이런 상황에서 집안에서, 가정에서 어떤 그런 하느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은데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이제 상황이라는 것들 우리가 이렇게 역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런 부분들은 이제 좀 더 우리가 전략적으로 어떤 프로그램들을 개발하고 신자분들에게 보급해야 되는 어떤 이제 그런 이제 이런 게 과제들이 나타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럼 10번 질문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당 교우들과 전화, 문자, SNS 등으로 연락하며 안부를 물었다가 있는데, 이것도 보통이다라는 3점이 가장 높게 나왔고요. 그렇지만 4점, 5점도 굉장히 높은 점수입니다. 남녀의 차이를 본다면 그렇게 큰 차이는 아니지만 자매님들이 보통이라고 응답을 많이 하신 반면에 그 남성분들은 4점이 가장 높은 점수가 나왔죠. 일단은 이것만으로도 본다면 서로 연락을 많이 주고받으면 어떻게 지내냐, 뭐 그렇죠. 이런 것들을 예. 많이 하셨던 것으로 많이 하셨다는 예. 연령대를 봤을 때도 4, 5, 60대는 이제 보통이다라는 의견이 많았지만 30대 미만과 30대는 또 연락을 이렇게 자주 했다라는 의견이 있고, 70대, 80대는 더 많이 했다라고 볼 수 있죠. 본당에서 함께하는 공동체 미사, 온라인 미사가 아니라 함께 이렇게 같은 공간에, 거룩한 공간에서 하는 공동체 미사가 신앙생활에 더욱 중요하게 느껴졌다라고 하는데, 이것도 미사와 성취성사의 중요성, 소중함을 느끼는 비율과 비슷하게 네. 5점이 가장 높게 52.5%나 되는 어떤 응답률을 보였고요. 남녀도 그렇게 큰 차이를 보이진 않습니다. 다 중요하다라고, 더욱 중요하게 느껴졌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시고, 모든 연령층에서 고르게 다 똑같이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응답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이렇게 정말 그 간절히 중요하다, 본당 공동체 미사 뭐 이런 것도 성취성사 중요하다고 느끼고 신앙생활이 중요하다고 느끼는데, 12번 질문은 조금 다르게 나왔어요. 잠시 한번 볼까요? 예. 자연스럽게 성경을 읽거나 기도하는 시간이 늘어나게 되었다라는 그 질문에 보통이다. 예. 그러니까 늘지 않았다. 게가 32.6%로 가장 높았죠. 네. 물론 늘었다라는 의견이 4.5점도 굉장히 많이 그 응답을 해주셨지만, 보통이다 가장 많이 네. 나왔다는 게 약간 아이러니한 거죠. 뭐 이것도 사실은 그 간절함은 느껴지지만 몸이 이제 그렇죠. 내가 이제 신앙생활로서 신앙의 행위죠. 그렇죠. 성경을 읽고 하느님과 대화를 나누는 기도 시간 한다는 그런 행위에 익숙하지 못하다던, 이거는 단순히 코로나19 이후에 생긴 어떤 모습이 아니라 일상의 우리 모습들이 그렇죠. 그 어떤 의무감이나 아니면 미사에만 지금 집중한 어떤 형태, 아니면 활동 위주의 것들이다 보니 자기가 이제 어떤 외부적인 어떤 관계나 이런 것들을 맺을 수 없는 상황에서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시간이 이렇게 크게 늘어나지 않은 것. 하지만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지금 하고 있다라는 것들. 그렇죠. 그리고 제가 이제 신부님과 같이 여기 사목국에 있으면서 아시겠지만, 뭐 성경 문제를 구글 설문지를 돌리고 했을 때 신자들이 좋은 반응을 보여주시고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혼자 있는 시간 속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키워나가는지에 대해서 습관화되지 못했고 방법들을 모르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그렇죠. 생각을 해봅니다. 맞습니다. 예, 남녀 비율도 비슷하게 나왔고 비슷하게 예, 그리고 또 이제 그 연령별 응답을 보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3번 3점을 네. 하신 분들이 대부분 많이 나타났습니다. 이게 약간 아이러니하다고 말씀을 드렸던 거는 이제 신앙 실천이 중요하다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신 반면에 어떤 그 실천의 배경이 되는 뭐 교회 가르침이나 성경 공부에 대한 욕구는 그렇게 높지 않고 그리고 또 성경 읽기, 기도 시간이 증가가 되지 않았다는 걸로 봐서는 그렇다면 이제 신앙의 실천이 중요하다고는 하시는데 그 신앙의 어떤 그럼 무엇을 어떻게 실천을 해야 되는가를 알려주는 뭐 예를 들면 사회교회라든가 아니면 그 배경이 되는 정말 성경이라든가 예수님은 어떻게 이걸 하셨 이런 거에 대해서는 사실은 그렇게 욕구가 높지 않고 또 실제로 이렇게 성경을 많이 읽지 않았다라는 걸 보면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아이러니하고 아까 신부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공동체에서 활동을 한다거나 봉사를 하는 것이 마치 내가 신앙이 이만큼 성장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신앙을 전수하고 또 신앙을 살게끔 함께 사는 어떤 방식에 있어서 어렵잖아요. 아까 뭐 시민 말씀드린 교회 가르침, 사회 교리, 뭐 성경 말씀을 그렇죠. 지나치게 좀 어렵게 신자분들에게 우리가 교회가 제공하는 것은 아닐까. 왜냐하면 그게 정말로 내 삶에 매일 매일의 어떤 움직임이 될 수 있는 어떤 휘발유 같은 그렇죠. 윤활유가 돼야 되는데 어찌 보면은 그런 것들이 삶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않는 네. 내 삶의 의미가 되지 못하는 붕 뜬 얘기처럼 느껴져서 네. 이렇게 신자분들이 일상에서 내 삶에 예수님의 어떤 가르침을 충실히 살아가는 게 어려운 것이 아닌가. 어찌 보면 이제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좀 더 쉽게 쉽다라는 것은 가볍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좀 더 그 우리 여러분 우리 신자분들이 알아듣고 그렇죠. 아주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방식 우리가 펼쳐줘야 되지 않을까. 성경을 너무 어렵게 공부하는 것보다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 나는 그걸 정말 소중하게 여기고 있고 그런 것들을 좀 펼쳐줄 수 있는 그런 형식의 어떤 교리교육 사목이 또 이렇게 돼야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2020년에 살고 있는 신자들에게 또 코로나 이후를 지금 이제 살고 있는 신자들에게 어떻게 하면 그러면 그 일상 삶 안에서 신앙을 실천할 수 있도록 그 가톨릭 교회 가르침이라든가 성경의 말씀을 예. 전달을 할 것인가 이게 사실은 관건이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럼 큰 질문 3번으로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많이 힘드시죠? 예 그래도 뭐 힘드시면 중간에 잠깐 끄시고 좀 이렇게 바람도 쐬시고 콧바람도 쐬시고 오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이제 저희가 이제 지금 있는 스튜디오 사무국 스튜디오인데 에어컨을 못 킵니다. 왜냐하면 에어컨 소리가 이제 슉 소리가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저희도 맞습니다. 등에 땀이 그래서 네. 흐르고 계신데 여름 많이 힘드시면 뭐 누워서 뭐 아니면 뭐 이렇게 뭐 음료수 드시면서 이렇게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3번 질문 함께 보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미사가 일시 중단되고 소모임을 할 수 없게 되었을 때 본당 및 교구로부터 어떠한 신앙의 도움을 받았는지 해당하는 것 모두를 표시해 주십시오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온라인으로 생방송 미사를 봉헌할 수 있게 됐다. 가장 높은 65.9% 그래서 네. 뭐 이거는 여기 안에 이제 평화방송과 뭐 신부님들이 각 본당에서 개별적으로 하시는 뭐 유튜브나 아니면 온라인 송출 플랫폼을 통해서 이제 전송을 시켜주면 그 미사를 볼 수 있었다라는 것이 가장 많은 응답이 나왔고요. 구역반장, 단체장, 사목위원 등 평신도 지도자들에게 안부 전화를 문자를 받았다가 43.7% 이게 본당 신부님과 수녀보다 훨씬 높게 나왔습니다. 네. 본당 신부님과 수녀님은 19.9%인데 네. 평신도들끼리의 어떤 친교원에서 안부전화 문자를 받았다가 월등히 두 번째로 높게 나왔고 본당 소식이나 본당 사제 강론 등을 SNS를 통해서 받았다가 38.7% 아까 신부님께서 말씀하셨던 대성, 신령 성체 방법 등 그 미사가 중단됐을 때 그 이유는 미사가 재개됐으니까 비록 내가 갈 수 없는 상황이면 가능하겠지만 이제는 갈 수 있는 상황이니까 좀 달라졌긴 했죠. 여하튼 31.4% 성경 쓰기, 영적 독서, 기도 운동 등 가정 및 개인이 할 수 있는 다양한 신앙생활 방법을 안내받았다가 24.5%로 그 다음을 이었습니다. 뭐 경제적인 어려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물질적인 도움을 받았다가 2%로 가장 낮게 나왔습니다. 연령별로 그러면 어떠한 것이 가장 높게 나왔는지 한번 살펴보면은 온라인 미사가 아까 전체 평균이 65.9였는데 30대가 46.9% 그리고 네. 아까 성체에 관련된 미사에 관련된 것들은 쭉 보시면 점점 높은 연령으로 올라갈수록 더
많은 도움을 받았다라고 이제 느끼시고 계시고요. 네. 안부 전화, 교우들 사이의 안부 전화는 30대에서는 적게, 하지만 고 연령층으로 올라갈수록 더 많은 분들이 그런 도움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응답을 해주고 계십니다. 네. 다른 부분들은 비슷비슷하지만 대충 대부분 다 도움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젊은 층이 이렇게 좀 적게 나타나는데, 이거는 어찌 보면은 안 받았다기보다도 그 연결고리가, 네, 본당의 사제들이나 수도자들 그와의 그 어떤 연결고리가 많지 못했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 청년들, 그러니까 젊은 연령대에는 보좌 신부님이 이제, 예, 부지음 신부님이 이렇게 사목을 주로 하시게 되고, 이제 나머지 연령대는 주임 신부님이 단체 활동을 하거나 그런 연령대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서 오는 좀 차이가 또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몇 번 받았냐의 어떤 수치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았다라고 하는 어떤 자신의 어떤 느낌이기, 네, 때문에 조금 그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재밌는 것이 사제 수도자의 안부 전화 문자를 받았냐라는 게 19.9%인데 오히려 30대 미만은 평균보다 높은. 맞아요. 그러니까 아마 보좌 신부가 이제 자기의 사목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직접적으로 그런 것들 좀 더 높게 나온 것 같고, 오히려 40대, 50대라고 하는 그 중년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그분들은 다른 연령대보다 적게 나타난 걸로 나왔습니다. 네. 이런 것들이 좀 참조해 볼 만한 내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주관식 관련된 것들 함께 정리를 해보면요. 본당의 성직자, 수도자, 단체 등에서 개인의 신앙생활을 다양한 방식으로 도움을 받았다라는 의견도 분명히 있었지만, 주관식 응답에서 보면은 어떠한 도움도 받지 못했고, 또 본당 사제의 무관심, 수도자의 무관심, 또 평신도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단체장들이라고 하는 그분들이 이제 뭐 어떤 안부도 이렇게 주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의견도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본당 사제나 수도자들 안부전화 문자를 받았다는 응답은 주로 열심한 신앙생활하는 신자들에게 높게 나타난 반면, 그러니까 소위 말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지 않는 분들이라고 표현되는, 모비사를 가끔 가시는 분들은 좀 어떻게 보면 그 사제 수도자들이 관심을 갖고 배려를 해야 되는 어떤 그 범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이 아닐까. 저희가 보통 본당에서 아마 연락을 이렇게 하게 되는 어떤 그런 시스템들이 이제 주로 단체장들을 통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 본당 사무실에서 이렇게 일괄로만 문자 보내는 방법도 있고, 그런데 어쨌거나 본당에서 그 단체에 소속돼 있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그런 연락을 받을 확률이 굉장히 높은 거죠. 네. 이렇게 레지오도 한다거나 뭐 반장도 한다거나. 그쵸, 뭐. 네. 어쨌거나 이 속해 있으면 그 단체장들한테 이제 문자를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신부님이나 수도자의 어떤 문자나 전화가 그렇게 통해서 올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은 반면, 그렇지 않은 이제 보통의 그냥 미사만 나가는 신자들에게는 그렇게 연락이 좀 갈 확률이 적었던 게 아닌가, 이걸 네. 통해서 저희가 알 수 있는 거죠. 네, 요거는 이제 저희 쪽에서는 나온 응답은 아닌데, 우리 신학연구소에서 보게 되면 재밌는 부분이, 거기는 이제 신자분들 설문뿐만 아니라 사제 수도자들에게도 설문을 똑같이 했던, 네, 네,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소위 말해 사제 역시 문제 사제 수도자가 나는 이제 이번에 코로나19로 그래서 신자분들에게 사목적으로, 그러니까 신앙적으로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라고 하는데, 그것도 1점에서 5점에서 5점 촉도로 했던 질문인데, 신문인들의 응답, 수도자들의 응답은 많이 줬다. 많이 줬다. 그래서 75% 가까이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했다. 그런데 신자분들은 도움을 받았던 정도가 겨우 30% 정도밖에 답변이니까, 사제 수도자가 이제 무언가를 열심히 하는데, 네, 이 연결고리가 분명히 부족하다는 것들을 우리가 이것과 함께 또 연결해서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제가 노인 사목을 담당하고 있는데, 실제로 그 저희 자체적으로도 설문조사한 것으로도 봐도, 여기서 또 의견 나온 걸 봐도, 본당의 사제 수도자가 뭐 어버이날에, 네, 예, 본당의 어떤 그 노인대학, 시니어 아카데미 학생들을 위해서 이렇게 선물을 직접 해서 집집마다, 네, 이렇게 방문을 했다라든가, 아니면 뭐 주일 학교 담당하는 사제가 어린이들 위해서, 맞아요, 동네에 찾아가서 이렇게 해서 기도를 해줬다든가, 이런 내용들이 있는 반면, 안부 전화는 한 통 못 받았는데 교무금 내라는 그렇죠. 이건 실질적으로 주관식 응답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런 에서 굉장히 이제 실망했다 이런 의견들도 사실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저는 약간 특기할 만한 사항은, 유튜브에 인기 있는 유명한 신부님들 강론도 좋지만, 저는 우리 본당 신부님의 네. 강론을 듣고 싶어요라는 응답이 사실은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본당 공동체에 속해 있는 신자들이 본당의 어떤 사제 수도자들의 관심
연락 이런 것들을 얼마나 많이 기다리는가를 저희가 이런 설문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됐죠. 저도 이제 그 기억에 남는 좀 주관식 답변이 하나 있었는데 뭐였냐면은 불특정 다수를 향한 온라인 맞아요. 미사보다는 온라인으로 미사를 봉헌할지라도 본당 공동체원들끼리 본당 사제와 함께 드리는 미사가 필요합니다라고 하는 의견을 이렇게 내주신 분이 있어요. 근데 이게 그 한 분의 의견이 아니에요. 여러 분이 있었고 소위 말해 이제는 지친 거죠. 그러니까 나도 잘 모르는 신부님, 그냥 유명한 신부님인데 뭐 말 잘하시는 뭐 신부님일 수도 있고 미사도 정성껏 봉헌해 주시는데 나도 잘 모르고 그분도 날 모르는 이런 관계 속에서 미사 온라인 미사 그렇죠. 이 불특정 다수의 미사보다는 서로 잘 알고 우리가 한 가족 같은 느낌에서 했던 그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거행되었던 미사를 봉헌하고 싶다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놓치지 말고 좀 해야 되지 않고 관심을 더 기울여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이어서 바로 4번 질문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를 비롯한 향후 발생 가능한 팬데믹 상황에서 본당 및 교구로부터 신앙생활과 관련하여 어떤 도움을 받고 싶으신가요? 복수 선택 가능. 이렇게 해서 저희가 질문을 했는데요. 60% 정도 되는 신자분들이 온라인 미사를 네. 제일 받고 싶은 도움으로 꼽으셨습니다. 그 이후에 거의 50% 가까운 응답은 개인 및 가정에서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안내. 저희가 계속 그 말씀드렸던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혼자 스스로 또 신앙생활을 가정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 안내를 많이 원하셨고요. 온라인을 활용한 기도 및 묵상 자료 콘텐츠, 그다음에 온라인을 활용한 성경 공부 콘텐츠. 그거보다 약간 떨어지는 26% 정도의 응답은 온라인을 활용한 본당 공동체 모임. 온라인을 활용한 모임이라는 게 좀 네. 상충되는 표현이기도 하잖아요.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언택트 시대에 생겨난 표현인데 뭐 왜냐면 화상으로 하는 모임이 과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기존에 해왔던 그런 모임이라는 그 개념과 상충될 수 있는 대체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은데 사실은 이 교회라는 이 단어 어원 자체가 뭐 한문으로도 모일 회자를 그쵸. 쓰고 사실은 에클레시아라는 이 단어 자체도 사실은 하느님의 백성 불러 모으신 백성이라는 뜻이 있는데 이 모임을 하지 않고 공동체성을 어떻게 교회성을 유지할 수 있는가 뭐 하여튼 이런 네. 고민들도 많이 있었는데요. 그리고 한 20% 정도는 온라인을 활용한 교류 공부 콘텐츠 예비적 교리, 견진교리 포함한 그런 내용 그리고 본당 사제 및 수도자의 관심과 안부 전화가 15% 정도 있었고요. 네. 없음이라는 의견도 한 7% 있었는데 정말 없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이 없음이라는 의견이 한 7% 정도 나왔고 일부러 넣은 이유가 나는 그다지 관심이 없다라는 네. 것을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구나라는 것으로 그렇죠. 이제 그때 그 항목을 넣었죠. 전화나 오프라인을 통한 1대1 상담 7% 그다음에 경제적인 어려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물질적 도움도 한 5% 정도 나왔습니다. 저는 여기서 좀 이게 우리가 귀담아 보아야 될 것은 기도 및 묵상이 제일 높게 나왔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교리 공부보다 교리 18.7%보다 41.6%로 월등히 나왔던 거죠. 성경도 마찬가지로 높게 나왔는데 여기서 살펴보는 게 이 교리 자체를 신자분들이 되게 어렵게 받아들이고 그렇죠. 해도 된다 안 해도 된다라고 하는 어떤 윤리적인 어떤 측면으로만 의무로만 자꾸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구나. 왜냐하면 우리들이 그렇게 교회가 그렇게 신자분들에게 교리를 펼쳐주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저는 좀 느낄 수 있었던 게 아닐까. 그리고 어려운 것보다는 일단 내가 기도할 수 있고 내가 기도 안에서 위로받고 하나님을 만나고 묵상할 수 있는 것들 다양한 것들이 필요하구나라는 것이 이 안에서 좀 드러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또 교리라는 단어가 주는 그 어감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슬기로운 신앙생활이라는 그 콘텐츠를 네. 했잖아요. 그러면서 저희가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궁금한 것들을 질문을 주면 그 중에서 이제 전달을 해드리겠다 이렇게 네, 했는데 맞아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굉장히 다양한 질문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궁금하지 않고 관심이 없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궁금하고 관심이 있는데 교리라고 하면 뭔가 이제 이런 특별한 과정에 딱딱하고 약간 이런 게 있는데 성당에 들어갈 때 어디 인사를 하나요? 왜 인사를 하나요? 뭐 신부님 왜 이런 동작을 하나요? 뭐 주님이 기도대 손 잡아도 되나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쉽게 말하면 약간 토막 상식과 같은 그러니까 신자들이 꼭 알아야 되는 뭐 신자들에게 필요한 이런 내용들은 신자들이 정말 궁금해하는데 이게 막상 교리라는 단어 혹은 이런 과정 안으로 들어가면 굉장히 이제 부담스러워하시는 것 같아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동감하는 이유가 교리를 신자들에게 전해준다. 교리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밝혀주신
그 어떤 계시된 진리 안에서 삶의 의미, 또 우리가 가야 될 것, 삶의 어떤 참된 행복을 향해서 가야 될 어떤 우리의 모습들이 담겨져 있는 사실은 삶인데, 이걸 신학처럼 가르쳐 주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 교리 전달을 신학 공부하듯이 전해준 것은 아니었을까. 그러다 보니까 조금만 들어가면 어렵고, 성모님을 만나고 싶은데 4대 교리부터 가르치고, 이런 것들이 우리의 평상시의 모습들이 아니었나. 그러니까 성모님을 우리가 똑같은 인간이셨고, 그 성경 모습 안에서 이 어려움들을 하느님 안에서 이겨내려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좀 느낄 수 있게 해주면 좋았을 텐데, 일단 먼저 무슨 하느님의 어머니 막 이게 뭐 몇 년도 공의회 때 나왔고 뭐 이런 얘기를 먼저 앞에서 세우니까 아이고 전 안 할래요. 아유 무서워요. 이렇게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이런 질문에서 좀 살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왜 그렇게 하지? 호기심이나 이런 걸로 보통 자연스럽게 시작이 돼야 되는데 저희는 믿을 교리 이런 식으로 해서 자꾸 접근을 하니까 좀 근데 사실은 이거는 뭐 시대적인 상황에서 또 달라진 것도 있겠지만 예전에는 몰라서 사실은 그것을 일단은 이해하고 뭐 암기하고 하는 어떤 바탕에서 삶의 시간 속에서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것도 있거든요. 맞습니다. 마치 그 우리 신앙의 선비들이 끊임없이 사사삼경을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읽고 또 읽고 하면서 삶의 시간 안에서 그것이 하나의 깨달음으로 큰 깨달음으로 수덕생활을 통해서 깨달음으로 전해졌던 것처럼 사실 이 교리라는 것은 내 삶이 내가 완전히 다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그것을 살아가면서 아 그렇죠. 이거구나라는 것도 깨달음이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이 너무 교리적인 지식적인 측면에서 이런 것들이 우리가 점점 더 얇 층의 어떤 지식을 갖고 있다 보니까 아유 아예 안 들어갈래요 이런 것 뜨지 않나라고 이제 조심스럽게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연령대로 봤을 때 뭐 약간 뭐 특기할 만한 그런 사항도 있겠지만 어쨌거나 그 미사에 관한 욕구나 도움을 받고 싶다는 얘기는 전반적으로 다 높게 나타났고 그 네.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더 많이 그런 욕구가 있는 것 같고요. 자료 화면에서 보시면 밑줄을 네. 쳐놓은 부분이 네. 가장 높은데 예. 평균보다 높게 나오는 게 뭐 온라인을 활용한 기도 묵상 자료가 30대, 40대가 가장 높게 나왔고요. 네. 50대까지도 가장 높게 나왔고 그리고 또 이제 고연령층 30에서 50대 층이 온라인을 통한 성경 공부, 온라인을 통한 모임 이런 것들을 더 많이 하기를 원하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재미있는 부분은 본당 사제의 수도자 관심과 안부, 내 전화를 받고 싶다, 좀 안부를 나도 듣고 싶다를 오히려 30대 미만 30대가 더 많이 나왔다는 것.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이 설문이 있기 전에 예상은 어르신들이 그런 네. 또 안부전을 받기를 원했던 것 같은데 오히려 젊은 층에서 그런 인격적인 소통, 관심 어떤 이런 것들을 더 받기를 원하고 있구나라는 것들이 참 저는 좀 의미 있게 좀 다가온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주관식 응답 간단하게 살펴보고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온라인 미사에 대한 욕구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는 것. 하지만 이 온라인 미사 자체가 계속되다 보면은 사실은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뭐 굳이 성당에 갈 필요를 못 느낍니다. 그냥 신앙생활이 그냥 위축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의견을 내신 분들도 있거든요. 아, 네. 성사가 지니고 있는 성취의 성사뿐만 아니라 고해 성사 다른 성사가 지니고 있는 이 실제적인 접촉 그리고 또 실제적인 직접성 즉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받아 모시고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는 이것은 어떠한 것으로 대체될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아니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것이 자꾸 온라인 미사로 대체되는 것처럼 느껴지면서 신부님 고해성사 온라인으로 보면 안 되나요? 이런 그렇죠. 얘기도 나오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실은 저도 이게 굉장히 미묘한 문제인데 지금 소위 이제 굉장히 핫한 그 온라인 미사를 하시는 분, 예, 예. 신부님들이 계시고 한데, 실제로 그리스도와 일치를 이루고 어떤 하느님의 현존을 체험하고 이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어떤 공동체 또 공간, 그러니까 실제로 미사에 참여하는 어떤 그것을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는 차원에서의 온라인 미사는 저는 굉장히 좋다고 보는데, 그게 아니라 마치 이 실제로 성당에서 거행되는 미사를 대체할 수 있다 아니면 이 온라인 미사에 더 많이 와라 이렇게 사실은 얘기가 된다면 이건 사실은 굉장히 경계해야 되는 예,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마찬가지로 그렇다면 오프라인에서 실제로 미사를 하게 된다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굉장히 중요하게 또 이런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키고 어떤 이런 것들이 선결 그러니까 먼저 이게 준비가 돼야 되겠죠. 그 다음에 신자들 보고 올 수 있는 안전한 어떤 그런 미사를 참례하고 봉헌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게 저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대면으로 인한 감염에 대한 두려움, 불안함 이런 것들이 분명히 높게 나타났다는 것은
사실 그러한 어떤 것들을 완전히 해소시킬 수는 없겠지만 그렇죠. 여러분들이 이 하고 계시는 미사 전례 이 공간 안에서는 그것이 분명히 잘 지켜지고 있고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라고 하는 어떤 신뢰감을 본당이나 교구에서 좀 줘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또 교구는 그냥 본당에다 모든 것들을 다 떠넘기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보편된 방법으로 매뉴얼을 만들어주고 대처하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을 좀 지금도 충분히 잘 하고 있지만 좀 더 신자들의 욕구에 맞는 눈높이에 맞는 모습으로 좀 지원해주고 해야 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 아까 말씀드렸던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사목에 관한 갈증들 많이 느끼고 계시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은 교황님도 그 찾아 나서는 교회, 출발하는 교회에 대한 말씀을 예. 하시잖아요. 그래서 본당에 있는 신부님들 혹은 이제 평신도 분들 중에서 단체장들 이런 분들도 교회에 두려움 때문에 오지 못하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그런 관심이 필요하죠. 방금 저기 나온 것처럼 인격적인 관계에 대한 사목에 대한 그러니까 온라인에 대한 갈망도 분명히 있지만 또 그럼에도 그렇죠. 불구하고 인격적인 관계에 대한 어떤 이 갈증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찾아 나서는 그런 것도 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신부님도 여러 다른 신부님들 우리 교구 내에 다른 신부님들이 어떻게 사목하셨는지에 대한 어떤 여러 사례들을 좀 많이 보셨을 네. 텐데 제가 들었던 얘기 중에서 참 감동이 있었던 거는 이거는 신부님이 제가 얘기해 준 게 아니라 신자분이 직접 그러니까 코로나 19 이래 이런 그 인해서 미사를 못했을 때 보좌 신부님이 아이들 직접 다 이 화상통화로 아, 그렇죠. 천년성체 교리 못했던 부분들을 다 마무리를 해주시고 미사가 재개됐을 때 그 아이들에게 천년성체를 해줬다는 얘기를 듣는데 그 부모님들이 너무 감동이었다고 한 명 한 명 그러니까 이게 뭐 뭐랄까면 집체식 교육도 아니고 한 명 한 명의 관심을 갖고 그렇게 해준 것에 대해서 너무 감동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또 어떤 신부님은 사실 제일 불쌍한 건 저희가 아니라 요번에 2월 달에 서품 받으신 우리 승부의 신부님들이잖아요. 2월 달에 서품 받자마자 첫 번당 딱 갔는데 그 다음 달부터 이제 그 다음 주부터 미사를 이제 봉헌할 수 없게 됐는데 우리 소위 말해 초등부 아이들과 친교를 이루기 전에 미사를 받는 이렇게 해서 부활을 맞이하는 상황이 됐는데 어떤 신부님은 이제 그 다른 그런 활동을 하신 분들 많은데 진짜 작은 선물에 손편지 써가지고 우리 꼭 만나요 우리 꼭 만나요 힘내고 잘 지내길 바라고 또 그렇게 선물을 집집마다 다 배달해주고 또 전화하고 그쵸. 잘 지내지? 이렇게 물어보고 하는데 아이들이 엄마들한테 그랬대요. 나 성당 가고 싶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인격적인 관계란 무슨 어려운 무슨 뭐인 게 아니라 사랑을 주고받는 관계. 그쵸. 내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대리자라고 할 수 있는 어떤 그 사제들을 통해서 사랑을 받고 있다는 어떤 그런 것들은 더 갈증을 느끼고 있다는 것. 그리고 또 그런 식의 접근들이 더 많이 이루어져야 물론 그것만이 뭐 전부가 돼서는 아니겠지만 그것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미사하고 뭐 이런 식의 어떤 관리 이런 것들이 돼서는 안 될 것이다. 그래서 정말 새로운 형식, 새로운 방법과 새로운 표현들의 필요한 새로운 복음화가 지금 절실하게 이제 이루어져 있을 때가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맞습니다. 5번, 6번을 보겠습니다. 5번, 6번은 사실은 저희 사목국 차원에서 이런 부분을 준비하려고 하실 때 우리 신자분들이 과연 많이 참여가 있을까라는 것을 궁금해서 이제 물어봤던 질문인데 코로나19 이후 교구 차원의 온라인 신앙학교 프로그램 인터넷을 활용하여 성경과 교리 등 인터넷이라고 하신 것은 뭐 웹도 있고 앱도 있고요. 여러분들 스마트폰으로 바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온라인 교육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라고 하는데 응답은 아주 많은 신자분들이 84.4%가 필요합니다. 라고 네.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남녀는 큰 차이가 없었고 연령 구분에서는 40에서 60대 오히려 젊은 층보다는 40에서 60대 신자분들이 더 평균 이상 84층보다 더 높은 예라고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은 참 질문이 참 그렇죠. 네. 그렇다면은 나는 교구에서 온라인 신앙학교 이런 어떤 것들을 개설한다면 수강하실 의향이 있냐라고 물어봤을 때 아니라고 대답하셨지만 분명히 조금 줄어들었다는 거. 아까 84.4%였는데 예라고 응답하신 분들이 70.9%. 네. 그래도 아주 높은 수죠. 그죠? 네, 높은 수죠. 예, 예. 남녀 구분은 큰 차이가 없었고요. 연령 구분에서 아까도 마찬가지로 40대, 50대 신자분들이 평균 이상의 예라고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필요한 의견에 비해 수강 의사를 표현한 분은 14%가 좀 적었다는 것. 무슨 뜻이냐면
필요는 하지만 난 안 갈 거야. 14%에 드신 분들이 안 가겠다는 것보다도 아직은 잘 모르겠어 하고 이제 표현할 수도 있겠죠. 네. 그런 어떤 약간 애매모호해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합니다. 사실 예 아니요 말고 잘 모르겠습니다 넣었어야 되는데 일부러 안 넣었거든요. 왜냐하면 그런 부분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어쨌거나 굉장히 그 이런 대면 교육도 분명히 중요하다고 느끼시겠지만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온라인을 통해서 내 신앙의 어떤 성장이라든가 어떤 이런 배움에 대한 욕구가 이만큼이나 있다라고 생각할 그렇죠. 수 있겠죠. 예. 뭐 이 온라인을 하겠다라는 것은 뭐 대면이나 어떤 일상생활에서 특강을 듣고 본당에서 하는 어떤 활동을 안 하겠다는 뜻이 아니라 이런 상황 속에서도 신앙을 놓치지 않고 끊임없이 성숙시켜 나가고 싶다는 의견을 제시해 준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긴 시간 함께해 주셨는데 마지막 질문입니다. 앞으로 코로나19와 같은 상황이 다시 발생한다면 그러한 상황 속에서 본당 및 교구에 바라는 점을 자유롭게 적어달라는 주관식 문항이었습니다. 이제 이게 사실은 2만 1,000명이 되는 분들, 그래서 거기서 유의미한 것들, 뭐, 없습니다. 사랑해요. 감사합니다. 뭐 이런 것들은 제외한 그 유의미한 표본이 7,100개의 주관식이 나왔거든요. 그거를 일일이 다 보느라고 저하고 이제 담당 기획연구팀에 있는 우리 신부님과 함께 보느라고 정신이 없었는데 그걸 이제 크게 분류해 놓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 내용들은 아래쪽에 거기에 링크를 걸어놨습니다. 그쪽에 그것을 보시면은 바로 자료를 보실 수 있고 네. 주관식 응답을 볼 수 있으니까 그걸 참조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왜냐하면 이게 너무 큰 분야라서 요거는 여러분들에게 조사 결과를 분석해서 말씀드리기보다는 직접 한번 읽어보시는 게 더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으로 넘어가도록 하면서 총평을 같이 함께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나가는 말은 아니고요. 아직 안 나갑니다. 아직 안 나갑니다. 그래서 먼저 가장 기억에 남는 어떤 답변들이나 어떤 결과들은 어떤 거였나요? 기억에 남고 이제 주관식을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제 어떤 본당의 소식이라던가 아니면 이제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이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의정부 교구의 설문조사 한 거에 보면 이제 워싱턴 교구의 어떤 네. 사례를 이렇게 잘 적어놔 주셨는데 예를 들면 이제 그 워싱턴 대교구에서는 그 본당의 신자들이 전화했을 때 이렇게 응대하라는 그 전화 매뉴얼까지 사실은 네. 만들어서 이렇게 제공을 했거든요, 홈페이지에. 그래서 그 사무실이라든가 이제 본당의 신부님이 전화를 해서 본당 신자들에게 어떻게 이런 걸 물어보면 좋겠다라는 이제 이런 매뉴얼까지 사실은 만들었었지. 그런 걸 본다면 본당의 신자분들을 위해서 그런 매뉴얼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이제 그런 개인적인 생각이 들었고요. 이제 또 하나는 보편 사제제기라고 굉장히 생소하시고 어떻게 보면은 아까 얘기했던 어려운 교리 어려운 교리인데 사실은 많은 분들이 성직주의 이런 얘기를 하시지만 또 한편으로는 신자분들이 꼭 알아야 하고 신자분들이 꼭 이렇게 실천해야 되는 부분으로 들어가면 또 이렇게 많이 이렇게 거부를 하시는 경우도 있어서 그런데. 왜냐면 왜 말씀을 드렸냐면 이제 일상의 삶 안에서의 어떤 실천이 굉장히 중요하게 다가왔다라고 얘기를 응답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 그렇다면 내가 일상에서 과연 무엇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기존의 어떤 신앙의 형태는 내가 성당에 와서 뭔가를 하는 게 신앙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그 코로나19 때문에 성당에 못 오는 어떤 시간들이 생기면서 어떤 신앙의 정체성에 관한 그런 문제도 좀 생길 수 있다고 보거든요. 내가 일상의 삶 안에서 가정주부는 집에서 살림을 하고 자녀들을 키우고 어떤 이런 부분들 또 직장에 나가는 분들은 직장 안에서의 어떤 그리스도인의 어떤 삶으로서 그러니까 일상의 삶 안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세례받은 사람으로서 하느님 자녀로서의 어떤 그런 삶들 이런 보편 사제직을 수행하는 어떤 그런 한 명의 사제로서 그 어떤 이런 정체성이나 이런 것들을 잘 간직하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교구든 본당이든 어떤 이런 상황 안에서 굉장히 뭐랄까 긴밀하게 이렇게 의견을 결정할 때 있어서 특히 본당 같은 경우는 신자들의 의견도 굉장히 잘 이렇게 받아들이고 수용을 하고 결정을 이제
신부님들이 잘 이렇게 내리셔야 하는데 그런 면에서 이제 공동 합의성의 어떤 개념도 저는 굉장히 어려워.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비상 상황에서는 네. 공동체 의견을 청취하고 또 그런 의견들을 굉장히 그 중요하게 경청을 해야 되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면에서는 이제 여기 설문조사 주관식에서 굉장히 많이 나온 의견들이 저는 그런 거라고 생각해. 소통에 관한 부분들을 많이 얘기해 주셨는데,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일방적인 어떤 정보의 전달뿐만 아니라 그런 신자들의 의견도 이렇게 반영이 되는 어떤 본당 공동체의 결정들,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이 설문을 보면서 좀 했습니다. 네. 요 마지막 부분과 함께 저도 좀 요번에 가장 크게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일단 신자분들 이렇게 설문에 참여해 주신 분들, 물론 이 설문이 있었던지 없었는지 몰라서 못했다라고 해서 안타까움을 표현해 주신 분도 많았는데, 여하튼 많은 분들이 함께 해 주셨다라는 것에 정말 저는 깊은 그렇죠. 감동, 또 그리고 이분들이 얼마나 교회를 아끼고 사랑하고 네. 교회가 잘 되어 나가기를 바라고 계시는가 정말 통감할 수 있었던 부분입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많은 좋은 의견들을 내주셨는데, 저희가 사실 이 모든 의견들을 그대로 다 이렇게 다 도움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순차적으로든 아니면 가장 우선시되고 가장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또 저희가 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다음에 우리 신자분들에게 최대한 도움이 될 수 있는 어떤 부분들을 이렇게 이루어 갈 테니까 여러분들 실망보다는 좀 더 큰 기대를 함께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좀 가져보고요. 사실 이런 것들이 교구가 이제 신자분들의 의견을 잘 듣고 그냥 듣는 것만으로 끝나고 아 우리는 할 일 다 했어가 아니라 어떤 경우로든 리액션을 통해서 우리 신자분들이 이런 것들을 느끼고 있구나라고 하는 마음에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반성하고 어떻게 가야 되는지를 같이 이렇게 소통할 수 있고 또 신자분들에게도 도움을 청하는 어떤 것들이 어찌 보면 아까 얘기했던 공동 합의성 함께 이렇게 걸어가는 그런 시노도스의 정신 같은 것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이번에 좀 많이 깊게 느끼게 됐습니다. 조심스럽게 좀 말씀드리지만 뭐 이거는 사제수도자 평신도의 문제 어떤 교회 구성원, 특정 구성원들의 문제가 아니라 제 자신 안에서도 좀 싸우고 있는 영적인 투쟁인데 지금 이 상황에서 악은 무엇일까 저는 좀 생각을 해요. 악마는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올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다 보면은 일종의 패배주의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린 못해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린 안 돼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 저는 이러한 어떤 악이 우리를 포기하게 만드는 더 이상 한 발 더 나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 안에 널리 퍼진다면 악이 승리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가 살아가는 자리는 지금 이 자리입니다. 옛날이 아니라 변화된 어떤 이 코로나19의 이런 상황 속에서 복음을 살고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필요한 게 오늘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하느님의 뜻을 살아가는 교회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게 이러한 모습에서 사제는 사제대로, 수도자는 수도자대로 포기하지 말고 내 삶의 자리에서 불러주신 하느님의 부르심을 늘 기억하면서 아, 여기서 복음을 살아야지. 여기서 복음을 전해야지. 그렇다면 내가 사제로서 신자들에게 어떻게 다가갈 수 있을까? 신자들은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 또 평신도는 평신도 입장에서 삶의 자리에서 늘 불평과 불만이 아니라 두려움과 실망이 아니라 좀 더 하느님을 따를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늘 긍정적인 어떤 마음 안에서 하느님을 찾는다면은 우리가 이 위기가 절대 위기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더욱더 단단해질 수 있는 그런 토양을 만들어가는 때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나가는 말이라고 지금 사실은 화면에 만들어놨는데 이 설문으로 끝내서는 안 되고 우리가 분명히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신자들에게 드러내야 되지 않을까. 긴급하게 이루어진 것이다 보니까 설문인의 설계나 이런 것들이 그리고 또 연령별로 조금 더 세분화된 어떤 것들이 좀 마련되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는 정기적이든 비정기적이든 어떤 우리 신자분들의 신앙의 모습들 또 필요 욕구들을 이렇게 좀 정기적으로 들을 수 있는 네. 구체적으로 들을 수 있는 자리들이 좀 더 많아지고 그걸 바탕으로 사목적인 어떤 대안을 대책을 방향들을 설정하는 그런 연구들이 더 많아졌으면 하는 어떤 개인적인 바람을 적어봤습니다. 이영재 신부님 말씀하셨지만 네. 사실은 여러분들이 주신 의견들을 지금 동시에 한꺼번에 다 뭔가를 할 수 없겠죠. 그렇지만 우선순위 그리고 현재 상황에 맞춰서 가장 우리가 지금 시급하게 해야 되는 것들부터 이렇게 차례차례 해 나간다면 여러분들이 당장 왜 빨리 안 돼라고 불만을 가질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노력하는 본당 공동체 그리고 또 교구의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게 시작이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여러분들의 의견들을 수렴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시도들을 통해서 앞으로 계속 여러분들이 어떤 의견을 주신다면 그런 것들이 정말 여러분들의 어떤 신앙생활의 성숙과 또 하느님 체험을 위해서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는 어떤 기회가 많아질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부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마지막으로 한마디 제가 이제 뭐 그래서 이제 신부님 어떤 사목적 대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제 우리 신자분들을 위해서. 네. 그래서 이제 뭐 노인 사목에 한정해서 일단은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저희가 CPBC 평화방송하고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아까 80대 이상이 설문조사를 하신 아주 예외적인 분들이 계셨지만 지금 80대, 90대 혹은 70대 뭐 중반부터도 이 스마트폰을 잘 활용하지 못하는 분들이 점점 비율이 높아지시잖아요. 그래서 가칭 인생은 아름다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노인들을 위해서 또 시니어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지금 이렇게 기획을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이지 못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집에 있는 홀로 계시는 어떤 그런 노인들을 위해서 저희 컬러링북을 지금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성경 그 문제집도 저희가 제작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집으로 직접 찾아가든 아니면 뭐 우편으로 발송해 드리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어쨌거나 본인의 신앙이 약화되지 않도록 도움을 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또 저희 삼목국 차원에서는 이제 아까 여러분들이 설문에 응답해 주신 것처럼 다수가 압도적으로 그 온라인 교육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고 계시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하면 그 신자분들에게 온라인으로 도움을 신호도 신앙의 어떤 성숙에 도움을 드릴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좀 기다려 주시면 또 여러분들을 위해서 정말 적합한 또 이런 것들을 제공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 방송을 지금 촬영하고 있는 동안 우리 저쪽에 방청객 한 분이 와 계시는데 사목구 국장이신 분님 조성풍 아우구스티노 신부님께서 와 계시는데 사실 이제 저희는 이제 일을 하는 사람들이고 그렇죠, 예. 결정을 해주시는 분은 방향 키를 잡아주시는 분이 우리 그렇죠, 국장 신부님이긴 하지만 저희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온라인 학습 시스템이라든가 본당에 계신 신부님과 신자들이 함께 더 깊은 더 다양한 형태의 소통을 할 수 있는 앱이나 이런 것들을 지금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발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리지만 여러분들 좀 많이 또 믿어주시고 또 힘을 실어주셔서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충실히 만날 수 있는 한 가족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들을 가져봅니다. 네, 많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 경제적으로도 또 어렵고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있어요. 요즘에 위드 코로나라는 이제 말도 생기게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실천들 그런 정말 사랑의 실천들을 해 나간다면 그런 것들이 선교가 아닐까 싶어요. 다른 이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아 정말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저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정말 그리스도인이구나. 모두가 다 영웅일 필요는 없죠. 각자 자기가 맡은 자리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조금씩 해 나간다면 우리의 어떤 이 공동체가 정말 성장해 나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분명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이겠지만 함께 서로 격려하고 의지하면서 정말로 이렇게 잘 헤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는 일, 또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우리가 충실히 따라가는 것이라면 주님께서 분명히 도와주실 거고 이끌어 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신자분들, 특별히 서울 대교구에 계시는 모든 신자분들에게 하나님 축복 가득하시기를 축원하면서 서울 대교구 사목 대안 마련을 위한 신자 대상 코로나19와 신앙생활에 대한 긴급 설문조사 결과 보고를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친 기도는 영광송으로 함께 마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